종목 모니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화증권 대치 지점에 손재무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종목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저희 수급 괜찮은 종목으로 오전 중에 골랐던 종목이에요. LG전자. 주가도 뭐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분위기 좀 달라져 있습니다. 흐름 어떻게 네네. 보고 계세요? 아, 네. 최근 지금은 뭐 시장 전체 분위기상 조금 이제 약세를 띠고 있는데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일명 해상 니폰으로 불리우는 그 신규 출시 예정작이 있죠. 옵티머스 C 스마트폰인데요. 이 제품이 그 세컨드 티어 경쟁 시장에서 우위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근 상승 중입니다. 탑 티어 시장은 현재 뭐 애플과 삼성전자가 독식하고 있는 형태이지만 그 세컨드 티어 시장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할수록 이동 업체의 시장 지위 확대와 그리고 동사의 어떤 좀 차별적인 어떤 기술적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감 표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그 애플의 아이폰 5 출시를 앞두고서 그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S3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시점에서 LG전자 신규 제품의 경우 그 틈새 시장의 포지셔닝 전략이 성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옵티머스 G폰의 그 출시를 기점으로 동사에 대한 국내 기관들의 인식은 분명 달라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관들의 선제적 평가가 시장에서의 정답으로 인정받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NC소프트 오늘 흐름 좀 보죠. 지난주 내내 강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번 주 시작과 함께 엿새 만에 급락으로 들어서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8월 말에 뭐 북미와 유럽에서 출시한 길드워2의 판매량 및 시장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최근 전고점이 29만 원 부근까지 지난주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제 주말 사이에 추가로 서버에 정설이 없었고 그리고 추가적인 뉴스 플로우가 없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기업형 아이템 판매 금지 정책의 발표로 인해서 그 전고점 부근에서 급등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의 국내 흥행에 이어서 해외에서는 길드워2라는 신작의 흥행에 성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그 글로벌 게임 메이커로서 입지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길드워2의 경우에는 51개 서버 대다수가 풀을 기록하면서 50만 명에 가까운 동시 접속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 글로벌 대작이었던 디아블로와 와우의 런칭 초기 모습에 육박할 정도로 현재 대박 기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7만 원 내외에서는 주가는 소폭 조정 및 횡보를 통해서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을 시켜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22평이 존재하는 26만 원 부근에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사흘째 오르고 있는 종목이에요. CJ&M, 현재도 4%대 강세인데 거래도 좀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오늘 눈에 띄는 거래량 급증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일단 모회사인 CJ의 그 이지은 회장이 동사의 지분을 지난주에 30여만 주 늘렸다는 공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듯 보입니다. 실제 동사에 대한 이재현 회장의 지분율은 이번 매수분을 포함해서 2.43% 정도로 아직 매우 낮기 때문에 그룹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주축인 동사에 대한 추가 지분 확대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동안 동사는 그 비용 투자 구간에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특히 컨텐츠 투자 비용을 줄임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회사의 성장에 대해 모 그룹이 확신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편과의 컨텐츠 경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반기 투자 부담을 덜어냈고 그리고 2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개시된 그 슈퍼스타K 시즌4를 중심으로 한 방송 부문의 광고 수주량 급증과 그리고 하반기 신규 출시될 스포츠 게임을 비롯한 신작 게임들의 흥행 가능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실적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차트 흐름 눈에 띄는 종목 하나 살펴주시죠.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슈프리마라 종목입니다. 네. 며칠 있으면 애플의 그 아이폰 5가 공개 후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제는 휴대폰이 단순한 그 통화 장치를 넘어서 인간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복합 문화 상품으로 진화를 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그 휴대폰의 보안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세계 지문인식 시장의 최강자인 동사의 기술력이 상당히 부각받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는데요. 현재 동사는 그 아프리카와 그 아시아, 남미 지역에서만 전체 수출액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신흥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영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그 미국 보안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마침내 선진국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마저 높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주가의 차트는 일단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17,000원 주변에서 2주 정도 기간 동안 횡보 조정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금요일 종가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5일 2평에서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2만 원에 대한 도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2만 원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차트 관심주 슈퍼리마 목표가 2만 원으로 접근 의견 주셨고요. 종목 모니터 이 시간 한화증권 대치 지점의 손재무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